장비를 단 흰 돌고래 한 마리. 2019년 노르웨이 북부 핀마르크 지역에서 처음 발견돼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벨루가가 최근 스웨덴 해안에 재등장했습니다. 그동안 노르웨이 북부 해안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최근 몇 달 동안 속도를 높이더니 스웨덴 북부 해안까지 왔다고 하네요. 벨루가는 처음 발견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비로 표시된 카메라 고정용 띠를 부착하고 있었는데요. 이 때문에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으나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